로그라이크는 단연 인디게임판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작의 번지에서 하데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이 정말 많죠. 여전히 로그라이크라는 명칭 자체가 애매한 구석이 많다 보니 그만큼 논란의 여지도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가장 뜨거운 키워드답게 로그라이크를 표방한 게임들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장 100만장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국산 인디의 자랑 스컬 또한 로그라이크였고, 올해 가장 큰 돌풍을 일으켰던 뱀파이어 서바이버 역시 로그라이크로 인식되고 있죠. 그만큼 로그라이크 게임은 다양한 소재와 배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설화를, 엔터 더 건전은 사이버펑크 풍의 근미래를, 스트리트 오브 로그는 폭력으로 가득한 현대를, 그리고 뱀파이어 서바이버는 중세 고딕 호러를 소재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통의 멋을 살린 특별한 로그라이크 게임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랭크 챌린지 서울상을 수상한 세종의 출시 작품 중 세 번째 작품이기도 한 AB샷의 이라입니다. 이라는 동양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탄막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소에 가던 중 우연찮게 옛 신의 힘을 획득한 소녀 연을 조종하게 되는데요. 처음 그녀에게 말을 걸어온 사도 티프의 요청에 따라 각 구역에 있는 괴물들을 처치하고 혼돈이 뒤덮이려는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구하는 용사의 클리셰를 따라가는 전형적인 스토리지만 동양 설화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설정을 대거 채용한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비주얼과 사운드인데요. 주인공 연을 비롯한 캐릭터의 일러스트와 동양 판타지의 특성을 잘 살린 배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몬스터로 등장하는 요괴나 악기들의 생김새는 한국의 전통설화를 참조해 우리에게 꽤나 익숙하게 다가오고요. 어딘가 서정적이면서도 결연함이 느껴지는 수려하고 우아한 배경음악 역시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주 잘 살립니다. 그 밖에 주인공 연은 게임 내내 활을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예로부터 한국이 활의 명가로 아주 유명했던 걸 반영한 듯합니다. 게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구역의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적들을 처치해 재화를 획득하고, 아이템방에서 열쇠를 사용하거나 상점에서 재화를 소모해 각종 아이템을 확보하고, 마지막 보스방에 배치된 보스급 몬스터를 처치한 뒤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그라이크 게임인 아이작의 번제나 하데스 등을 참조한 모습인데요. 대체로 전투와 이동의 배분과 등장하는 몬스터의 구성 등이 좋아 자연스럽게 게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밖에 사도 구출 이벤트나 추가 전투 이후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그라이크 특유의 변수를 꾀한 모습입니다. 던전을 돌다 보면 기본 무기 이외에 더 강력한 데미지와 여러 추가 효과를 보유한 무기와 아이템을 획득하게 됩니다. 각 무기마다 등급과 효과가 각기 달라 운이 살짝 요구되기도 하고요. 무기마다 화살의 제한수도 전부 달라 조금은 신중한 사용이 요구됩니다. 마구 난사하기보다는 한 발이라도 적에게 제대로 맞출 필요가 있죠. 또한 대장장이에게 부탁해 무기를 강화할 수도 있는데요. 단 한 번만 강화할 수 있지만 강화의 효율이 좋아 무기를 잘 골라서 강화하면 게임이 한층 쉬워집니다. 다만 대장장이 실력이 썩 좋진 않은지 강화를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요. 화려한 탄막이 난무하는 보스전은 단연 이라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연출과 함께 나타나는 보스 몬스터는 일반 몬스터와는 비교가 안 되는 포스를 뿜어내는데요. 크나큰 덩치와 더불어 강력한 탄막 패턴과 엄청난 양의 체력으로 플레이어를 압박합니다. 기본 무기로는 흠집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많으니 해당 구역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사냥하고 무기와 아이템을 충분히 획득해 강해질 필요가 있죠. 여기에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나갈 것 같은 탄막 패턴 또한 까다로운데요. 이런 탄막 패턴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약간의 게임 피지컬 과 더불어 반복해서 보스전을 치르며 탄막 패턴을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위 고인물 장르로 유명한 종스크롤 방식의 탄막 슈팅 게임이 생각나는 순간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피격 판정이 신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일 겁니다. 주인공 연의 몸을 자해 보면 가슴 쪽에 자그맣고 빨간 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원이 피격 판정에 해당합니다. 피격 판정이 작으면 그만큼 탄막을 피하기도 수월하니 이 또한 난이도를 낮추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 내내 동반하는 사도의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보스전을 한층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부터 동반하게 되는 티프의 경우 몇 초 동안 시간을 아예 멈출 수 있는 데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면 기력이 채워지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몬스터와의 전투가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주인공 연이 쏘는 화살이 가느다란 편이라 크기가 작은 몬스터를 처치하기가 불편했습니다. 특히 기본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에 화살 수 제한이 있다 보니 이 점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다른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에 보편적으로 탑재된 자동 조준 기능을 도입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라가 아직은 얼리 액세스 게임이란 점을 감안한 필요는 있을 겁니다. 아직 게임의 모든 콘텐츠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다듬을 여지도 많은 게임이란 겁니다. 얼리 액세스 게임이란 점 때문에 불안해할 게이머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정식 출시를 기점으로 보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잠재력도 충분하단 말이겠죠. 현재 이라는 2022년 4분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로그라이크의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 스컬에 이어 이라 역시 한국산 로그라이크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동양의 멋을 살린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 이라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동양 판타지를 표방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의 수려한 멋을 적극 살려낸 비주얼과 사운드는 그 퀄리티가 상당한 편이고요. 탐험과 전투 그리고 파밍을 수반한 로그라이크 게임으로서의 완성도 또한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 탐막 슈팅의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한 보스전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플레이어의 도전 심리를 고취시키고요. 아직 얼리액세스 게임이니만큼 정식 출시 이후의 잠재력도 충분한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G랭크 챌린지 미출시 부문 수상작으로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